왜 벌써 오세요? 별이는 어쩌고요? 아, 글씨 나준수가 와서 별이 밥을 먹이고 있더라. 아, 그 성격에 별이를 챙긴다고요? 지가 형부라면서 벌써부터 유세를 뜨는데 아이고 눈꼴시라서. 대체 별이랑 어떤 사이길래 집까지 들락거리십니까? 하면서 코치코치 캐묻는데 아주 얼척이 없더라. 신작가가 결혼하면 별이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지. 뭐 신작가님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지. 걔가 끝까지 데리고 산다고 고집을 펴도 절대로 안 되는 일이요. 우리 집 망하게 한 왼수는 아들 집에 살게 할 수는 없는 일이요. 그래도 신작가가 끝까지 데리고 산다고 하면 어쩌죠? 그때는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지. 나가 별이 아빠라고. 야, 얘 고기를 먹고 이 녹차를 먹으니까 이 느끼한 게 싹 없어지고 깨운하다.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에요. 뭐 할아버지 입맛 까다로우신데 녹차 맛있는 걸로 잘 사왔네. 네. 아, 참 맞다. 그 아니 그 만나는 사람 있다고 했지? 아니 제가 본다 나이도 꽉 찼는데 그 뭐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야? 저 안 그래도 아릭 결혼시키려고 내일 양가 부모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 아이고 그거 잘 됐네. 저 화장실 좀 갈게요. 에? 어? 아 그래. 그 아리 신랑한 거 뭐 하는 남자냐? 아 왜 말을 안 해? 아 이게 뭐 뭐 하는지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 그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저 데이브레이크의 나준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준수? 아니 그럼 보라가 채였다는 게 아리 때문이야? 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니 보라가 그 자식 때문에 방송 사고 내서 그 연락도 끊고 그 집을 나갔던 거잖아. 걔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겠냐. 아버지가 오해하신 거예요. 아, 제가 보라한테 직접 들었어요. 지가 그 뭐 나준수 그 신랑감으로 괜찮다고 해서 내가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까지 했었는데 근데 그 자식하고 아리하고 결혼을 시켜? 아니 그 애비애미 같아가지고 그 보라한테 너무하는 거야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신서방, 아니 보라 끔찍이 챙긴다더니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지 딸만 딸이고 우리 보라는 뭐 남의 자식이다 이거야? 아버지, 그런 말이 어딨어요. 고정하세요. 아, 시끄러워. 너도, 응? 애미가 돼갖고서 아니 보라가 그 좋아하던 남자를 어떻게 자매인 아니하고 결혼을 시켜. 그거 다들 제정신이야?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준수 오빠 저 혼자 좋아했던 거예요. 오빠는 저 아니고 아리 좋아했대요. 거짓말할 거 없어. 응? 나는 이 결혼 반대야. 응? 아니 보라 누나의 그 눈물 나게 한 자식을 어떻게 우리 집안 식구로 들여. 나 그 꼴 못 봐. 아버지 아리 준수에 임신했어요. 뭐?